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이슈들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분과 함께 글로벌 시장 또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왓츠업이라고 물어보죠. 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최근 우리 시장에서 역시 작년부터 우리 시장의 그렇죠.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 투자자분들의 1년의 성적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추이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 나왔죠. 주린이라는 이제 뭐 개미, 동학개미들이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3월 달이거든요. 네네. 3월 달에 신규 계좌가 90만 개가 열립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할 때 또 확 늘었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주린이가 5.9%예요. 근데 수수료하고 거래세 빼고 나면 마이너스 1.2%입니다. 아이고, 네, 그런가요? 지금요, 기존 투자자들은 한 18%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학개미, 개미 투자자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사실은 올해 손실이 났습니다. 우리 그냥 기존 투자자들은, 그래도, 39% 정도만 손실이 났는데,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조금, 투자 이 패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네네. 첫째 당일 매매가 너무 많으세요. 55%예요. 그리고 보유 기간도 8.2일로 굉장히 짧습니다. 너무 짧네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수치로 나온 건데 세 종목 이하를 하는 개미 투자자들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세 종목. 세 종목. 예. 세 종목 한 30% 될까요? 73%입니다. 73%. 예. 그러니까 이 종목 분산 투자에 대해서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데 네네. 주식시장은 포트폴리오 이 균형과 이것을 잘 맞춰 가셔야 그쵸.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특히 이러다 보니까 좀 자기를 굉장히 잘 과신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강세장이라서 이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는데 자기 실력이 높은지 아는데 그거는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요. 그다음에 상승장에서 이익 실현을 너무 빨리 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판다. 예, 손절매는 굉장히 지금 약해요. 이거는 진짜로 역사적 경험치가 쌓이셔야 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거래량이 막 폭발하는 데 이렇게 많아지는 종목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막차 타시는 거거든요. 그쵸. 따라서 이런 점들을 잘 보셔서 조금 종목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6종목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산하시는 부분들로 하시면 한 2년 정도 있으면 굉장히 이제 실력들이 늘으셔서 좋은 수익률과 좋은 방향성을 가지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뭐 이슈가 되고 시장에서 뜨거운 거래량이 폭발하는 그런 종목이 좀 쏠리는 경향이 많이 그렇죠. 있으시고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시고 그리고 수익 실현은 수익이 났다 하면 빨리 챙겨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손실이 나면 아, 올라올 때까지 버텨야지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1년 정도 이제 주식 시장이 활황장이 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평균적인 통계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는 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또 뉴욕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침 6시부터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시장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일단은 변동성, 그러니까 외부적인 변동성에 너무 지금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매도를 하니 마니 뭐 이러는 부분들을 이제 가다 보니까 되는데요. 일단 지난해 결제 금액의 반을 1분기에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뭐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잘 아셔야 되겠지만 미국의 어떤 투자 성향은 항상 숏과 롱 포지션을 같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해칭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많이들 하세요. 지금 제일 많이 투자하시는 게 테슬라. 테슬라죠. 게임스탑이 2번이고요. 그다음에 게임스탑이요. 3번. 예. 애플이고 그다음에 처치 캐피탈 그다음에 팔란티어 데이터베이스 하는 데죠. 여기가 다섯 군데가 뭐 거의 이제 뭐 8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조금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들을 꼭 보셔야 되고요. 미국은 투자의 방법에 펄이라든가 뭐 이 추세선 이런 것들의 기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가시는 것이 해외 투자에서는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자, 저도 이거 보면은 상위 5개 종목에 굉장히 빠른 종목이나 아니면 성장 기술주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좋았는데, 이 처칠 캐피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 모터스 스택 그렇죠. 상장과 연관돼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하시고 굉장히 많이 투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보들은 많으니까 하시는데 지금 스펙이 굉장히 성공을 이루는 부분들이 많지만요. 네네. 스펙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치, 너무나 그렇습니다. 많은 돈이 지금 투자됐기 때문에 스펙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충분히 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지금 국내 증권가에서 이 미국 주식에 대한 지금 관심도를 굉장히 높이는 방송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미국 주식은 거시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종목은 종목대로 가지만 그래서 거시 경제에 대한 흐름은 우리 굿모닝6가 제일 잘하거든요. 네. 이거 자주 보시면은 좋은 정보 얻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영문과 함께 왓츠업 미국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더 거시적인 안목, 중장기적인 시각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개인 투자자들, 주린이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